안녕, 난 뽀로로야. 테리의 캐릭터 대 캐릭터. 안녕 친구들.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오늘은 서로 다른 친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먼저 요리공주 루피. 과연 루피는 요리를 해주는 것만 좋아하는 친구일까? 그리고 시골 버스들! 다요의 말처럼 과연 도시보다 시골 운행이 편할 것인가? 오늘은 루피를 위한 요리와 다요의 시골에 간 다요편을 보면서 서로 다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볼까? 항상 맛있는 요리를 친구들에게 주는 루피! 하지만 루피도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어? 루피는 친구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주려고 집을 나섰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어때? 멋지지? 매력! 매력! 그랬다 이거지. 좋아.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만든 샌드위치야. 먹어보라고 가져왔어. 우와! 샌드위치라고? 자, 맛있겠다. 난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러 가볼게. 잘 가. 고마워. 에디야. 들어와. 안녕, 루피. 안녕, 로디도 있었구나. 루피, 안녕. 근데 웬일이야? 이것 좀 먹어보라고. 어? 내가 만든 샌드위치야. 고마워. 그럼 난 가볼게. 안녕. 루피는 에디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포비에게도 샌드위치를 주었습니다. 물론 해리에게도 샌드위치를 주었죠. 안녕. 잘 가.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패티네 집으로 갔습니다. 패티! 아, 루피! 안녕! 안녕! 이것 좀 먹어봐. 와, 맛있겠다! 패티를 끝으로 친구들에게 샌드위치 전달 끝! 그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나눠준 거야?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돼. 그럼 난 갈게. 안녕. 안녕. 다들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그런데 좀 힘드네. 우와, 맛있다. 역시 루피가 만든 음식은 맛있다. 루피한테 더 만들어 달라고 할까? 이번엔 시골에 간 다요와 시골 버스들을 만나볼 거야. 시골이라고 운행이 쉽기만 한 건 아닐 텐데 말이야. 과연 다요는 시골길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엄청 쉬울 것 같은데. 아니거든. 시골 운행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얘들아, 그만해. 쿠쿠. 이제 네 차례야. 네. 코코, 엔진 부품을 바꿔야 할 것 같아. 네. 그런데 부품을 도시에서 가져와야 해. 네? 그럼 운행은요? 누가 대신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다요가 하면 되겠다. 내가? 왜? 시골 운행은 쉬울 것 같다며? 좋아! 내가 하지 마!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길은 다 알지? 네. 있잖아, 타요. 시골 운행은 도시랑 좀 달라. 아이, 참. 걱정 말라니까. 그래도.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글쎄, 타요는 잘할 거야. 아, 상쾌하다.
도대체 시골 운행이 뭐가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좋은데. 어? 어, 정류장이다. 안녕하세요. 오냐, 쿠쿠. 어? 쿠쿠가 아니네. 네, 전 다요라고 해요. 오늘따라 좀 파랗구나, 어. 쿠쿠. 쿠쿠가 아니라 타요예요, 타요. 어, 그래, 쿠쿠. 넌 어디서 했니? 이 근처 도시에서요. 오늘은 쿠쿠 대신 제가 운행하게 됐어요. 그래? 그럼 도시버스 한번 타볼까? 네, 어서 타세요. 그럼 출발합니다. 아, 잠깐! 아, 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저기 할아버지 오시잖아. 네? 어디요? 어? 천천히 오세요. 시간 많아요. 아, 늦었는데. 다시 루피 이야기로 돌아왔어. 지친 루피의 마음을 뽀롱뽀롱 마을 친구들은 알아주었을까? 다시 책을 읽어볼까? 루피! 응? 따르르, 크롬! 루피야! 무슨 일이야? 우리 샌드위치 좀 더 만들어주면 안 돼? 샌드위치를 더? 진짜 맛있어서 그래! 알았어, 두 개 정도라면 뭐. 좋았어! 안녕, 루피! 뽀로로 크롬도 여기 있었네. 응, 루피 샌드위치를 더 먹고 싶어서 왔다. 응? 우리도 그래서 왔는데. 루피가 또 만들어준대. 아, 루피, 우리 것도 부탁해. 그래. 재료를 많이 준비해야겠네. 친구들의 부탁에 루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열심히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썰매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데. 얘들아, 어? 다 됐어. 맛있게 드세요. 다들 잘 먹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응, 정말이야. 루피야. 응? 샌드위치 정말 맛있었어. 그런데 조금만 더 만들어줄 수 있어? 응? 나보고 또 만들라고? 이런 맛은 처음이야.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루피는 어쩔 수 없이 샌드위치를 또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 난 방에 가서 쉬고 있을게. 맛있다. 맛있다. 루피. 괜찮아. 이제 집에 가서 제 마음도 모르고 샌드위치를 더 만들어 달라고 친구들이 모두 찾아왔어. 난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루피. 도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시골이. 타요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달려보는데 그게 타요 마음처럼 되지 않았지. 소잖아. 도로에 웬 소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아이, 그냥 앉아버리면 어떡해. 이... 아이, 비켜. 어? 저리 가. 무슨 소리지? 타요. 나나. 무슨 일이야? 소가 앉아있는데 비켜주질 않아. 그래? 어? 무무. 얘 이름은 무무야. 이럴 땐 이름을 불러주면서 부탁하면 돼. 무무 엄마, 좀 비켜줘 엄마. 말도 안 돼. 이제 가도 돼. 고마워. 이따 봐 타요. 도시에서는 이런 일 없었는데.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다, 쿠쿠. 전 다요라고요. 꼬마 버스 타요. 아휴, 겨우 끝났네. 쿠쿠.
쿠쿠가 아니네. 전 타요라고 해요. 쿠쿠가 정비를 받아야 해서 대신 나왔어요. 그래?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농장 일 좀 도와줄래? 네? 전 버스인데요. 어? 쿠쿠는 항상 도와줬는데. 네? 도와드릴게요. 무슨 일인데요? 쿠쿠! 어? 나나야? 운행은 다 끝난 거야? 근데 타요가 걱정이야. 왜? 아까 모모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더라고. 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겠지? 그럼 그렇지.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걸 다 옮기라고요? 할 수 있지? 응? 네. 더웠다. 어? 넌? 무무잖아? 배고팠지? 으쨔. 우리 무무 잘 먹네. 한편 우리의 루피는? 지친 루피의 마음을 처음 알아준 친구는 바로 패티. 그리고 루피를 위해 친구들이 음식을 만들기로 했어. 아참, 알았어. 갑자기 일어나면 어떡해. 미안해, 배가 고파서 깜빡했어. 루피한테 샌드위치 만들어 달라고 할까? 그럼 루피 집으로 가자. 너희들 지금 루피한테 간다는 거야? 샌드위치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뭐? 너희는 너희 생각만 하는구나. 뭐? 무슨 얘기야? 루피는 우리를 위해 어제 쉬지도 못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잖아. 루피가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 안 해봤니? 그러고 보니 어제 루피가 힘들어 보였어. 아, 그럼 오늘은 우리가 루피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면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럼 점심때까지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루피 집에서 모이자. 좋아! 포비와 해리는 물고기 요리를 하기 위해 얼음 낚시를 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안 잡히네. 그러게 말이야. 아주 큰 것 같아. 이야! 잡았다! 완성! 어때, 로지? 이게 뭐야? 보고도 몰라? 루피랑 똑같잖아. 어때? 좋아하겠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조금 고치면 되지 뭐. 짜잔! 뽀로로와 크롱은 빵을 만들었어요. 냄새 좋고. 그럼 맛이 어떤지 하나 먹어볼까? 크롱 크롱 크롱! 아, 알았어 크롱. 하나 먹어봐. 맛있다. 크롱 크롱. 루피가 좋아하겠다. 안돼 크롱. 루피 죽이러 한 거잖아. 그럼 우리 하나씩만 더 먹을까? 크롱 크롱. 딱 하나씩만 먹기다. 크롱. 패티는 루피를 위해 과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자, 맛있게 구워줘야 할 텐데. 그런데 좀 졸리네. 안 돼, 과자를 지켜야지. 힘들어. 타요! 무슨 일이세요?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애들 좀 봐줄 수 있겠니? 네! 지금 밭에 가야 해서. 전엔 항상 쿠쿠가 애들을 봐줬었거든. 우리 애들은 얌전하니까 걱정 마. 알겠어요. 그만해! 이거 다 잡아봐라! 얘들아 조심해! 넘어지면 다쳐! 와! 얘들아 그만해! 지저분해지잖아!
시골 운행은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 어? 에이, 이게 뭐야? 이제 비까지 오잖아. 이 빨리 도시로 가고 싶어. 친구들도 보고 싶고. 이것밖에 못 잡았어. 그럼 에디는? 나는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 자, 루피 얼굴 모양으로 만든 거야. 그게 무슨 루피 얼굴이야? 하나도 안 닮았잖아. 처음엔 비슷했다고. 너는 무슨 음식 해왔는데? 그래, 뽀로로하고 크랑은? 우린 맛있는 빵을 준비했지. 에게 겨우 빵 하나야? 원래는 많았어. 그런데 왜 이것뿐이야? 맛만 보려고 했는데 그만 다 먹고 말았어. 미안해, 루피. 루피, 나도 미안해. 오븐에 넣고 깜빡 잠들어버리는 바람에 전부 타버렸어. 루피 미안해. 우리가 음식을 잘 못 만들어서 다들 엉망이지. 엉망이어도 상관없어. 이 모든 건 너희들이 날 위해서 열심히 만든 거잖아. 정말 고마워. 와, 다행이다. 루피, 그동안 미안했어. 항상 네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힘든 건 생각 못했어. 루피 미안해. 아니야. 그런데 음식이 좀 모자란 것 같네? 내가 금방 더 만들게. 나도 도울게. 나도. 고마워. 이리 와. 뽀로로와 친구들은 루피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도와주세요. 왜 그러니, 무무? 오, 다요잖아. 다요. 무무야, 아저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빗길에서 미끄러졌어요. 조금만 기다려, 사람들을 불러올게. 무무, 네가 다요랑 있어줘라. 무무. 자, 조금만 더. 다들 전 때문에 진흙투성이가 됐잖아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우리도 고마워. 아이들도 봐주고 공장일도 도와줬잖아. 오늘 네 덕에 편하게 다녔어. 수고했다, 다요. 제 이름은 할머니. 자, 그럼 돌아갑시다. 제가 태워드릴게요. 우리 너무 지저분한데. 괜찮아요. 어서 타세요. 그럼 그럴까요? 고마워, 타요. 아니에요. 자, 아유, 고마워요. 자, 출발합니다.
다 됐다. 그럼 이제 운행 나가도 되는 거죠? 그래. 어때 타요? 시골 운행이 쉽지 않았지? 네 말대로 정말 어렵더라고. 거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 정말 겨우 하루 못 봤는데 다들 내가 보고 싶었나 봐. 타요. 빨리 타요. 어제 정말 고생했어. 가기 전에 우리가 세차해줄게. 우와, 정말요? 쉬, 모두 나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요, 저는 안 보고 싶으셨어요. 쿠쿠, 질투하는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에이, 맞는 거 같은데? 동네 사람들이 타요를 정말 좋아하네. 쿠쿠, 큰일 났네. 다 타요만 보러 오고. 너무해요. 그럴 리가 있니, 쿠쿠? 이리 와, 쿠쿠도 같이 세차해줄게. 시골에서의 운행은 타요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얘들아, 이번엔 이거 탈까? 내가 밀어줄게. 크롱, 배 아파? 크롱, 크롱. 어서 화장실에 갔다 와, 크롱. 그래. 크롱. 나도 배가 아프네. 그럼 이제 돌린다. 이게 무슨 냄새지? 아유, 누가 방귀 낀 거야? 어떡해, 방귀가 나와버렸어. 크롱, 배 아프다더니 방귀 낀 거야? 크롱, 크롱. 어떡하지? 그러게, 화장실 갔다 오라니까. 크롱, 크롱. 얘들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따 우리 집에 올래? 케이크 만들어줄게. 케이크? 그래. 그럼 이따 만나. 그래. 나 나도. 크롱. 크롱, 크롱. 뽀로로와 크롱이 루피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루피. 크롱. 오, 친구들은 아직 안 왔네. 크롱, 크롱. 맛있겠다. 조금만 먹으면 모르겠지. 우와, 맛있다. 역시 루피야. 크롱, 너도 먹어봐. 어서. 크롱. 얘들아.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이게 뭐야? 아니라 먹었잖아. 크롱, 먼저 먹으면 어떡해? 다 같이 먹어야지. 크롱, 크롱. 크롱, 놀이터에서도 그러더니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야? 크롱, 크롱. 크롱, 그러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크롱. 괜찮아, 크롱. 그럴 수도 있지. 크롱, 크롱이 왜 저렇게 화가 많이 났지? 혹시 크롱이 정말 안 먹은 거 아닐까? 뽀로로, 얼굴에 묻은 건 뭐야? 그거 생크림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케이크 내가 먹었어. 뭐? 우린 정말 크롱이 먹은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크롱이 화가 났지. 나도 모르게 그만. 저기, 나도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아까 놀이터에서 방귀도 내가 끼었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
정말 크롱이 낀 게 아니었네. 우리가 크롱 말을 안 믿어줘서 크롱이 화가 났나 봐. 어떡해. 친구들은 크롱에게 사과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어요. 크롱! 미안해, 크롱! 크롱, 거짓말해서 미안해. 방귀도 내가 끼었다고 얘기했어. 크롱? 크롱! 크롱! 뭐라고? 마을을 떠나겠다고? 어떡하지? 크롱이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 진짜로 떠나면 어떡해. 아, 이렇게 하면 어때? 친구들은 크롱이 떠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맞아, 맞아. 크롱! 크롱 어서 와. 아이 크롱? 새로 만든 장난감이야. 시험 중이었는데 한번 해볼래? 어서 해봐 크롱. 크롱 크롱. 뭐?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아쉽다. 엄청 재밌을 텐데. 크롱. 크롱 크롱. 해본다고? 크롱. 그래 잘 생각했어. 성공이야. 사실 크롱 주려고 만든 거야. 가져가. 크롱. 가져가.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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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크롱 크롱. 마을을 떠나는 중이라고? 그럼 배드민턴은 못 치겠네. 크롱? 누구랑 같이 하지? 크롱. 크롱 크롱. 정말? 같이 배드민턴 쳐줄 거야? 고마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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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과 패티는 즐겁게 배드민턴을 쳤어요. 크롱. 어때? 재미있지? 크롱 크롱. 우리 내일도 배드민턴 치고 놀까? 맞다. 크롱. 크롱은 마을을 떠날 거라고 했잖아. 이제 같이 못 놀겠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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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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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뭐 하고 있어? 크롱 크롱 크롱. 아, 과자 구웠으니까 떠나기 전에 먹고 가. 크롱 크롱 크롱. 맛있었어? 크롱. 자 여기. 크롱 크롱. 배불러도 가져가. 이제 마을을 떠나면 내 과자는 못 먹잖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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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내 요리가 또 먹고 싶어서 못 떠날걸. 크롱 크롱 크롱. 네 도움이 필요해. 잠깐 우리 집에 가자. 크롱 크롱. 내가 마지막 선물로 크롱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어. 크롱. 응, 들어봐, 크롱. 시작할게. 우리 마을의 크롱, 마음 착한 크롱, 귀여운 크롱, 용감한 크롱은 제일 멋진 친구죠. 크롱? 크롱, 어때? 크롱, 크롱. 아니야. 또 넣고 싶은 가사가 있으면 말해. 내가 불러줄게. 크롱. 크롱, 크롱.
뭐? 똑똑한 크롱? 똑똑한 크롱이라니. 우리. 아, 맞아. 크롱 똑똑하지. 해볼게. 똑똑한 크롱, 귀여운 크롱, 용감한 크롱, 씩씩한 크롱은 제일 멋진 친구야. 뭐? 또 불러달라고? 크롱 크롱. 크롱, 이제 가는 거야? 너무 깜깜한데. 크롱. 아무래도 내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크롱.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 크롱, 크롱. 크롱. 조심해서 가, 크롱. 크롱은 언제 오는 거지? 어? 저기 온다. 크롱. 어? 크롱 왔어? 크롱. 어? 혼자 블록놀이 하니까 재미없어. 어서 같이 하자. 오늘 크롱이 없어서 하루 종일 너무 심심했다고. 크롱 크롱. 크롱 고마워. 크롱 크롱. 크롱,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뭐 했어? 크롱 크롱. 크롱 대단한데.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많이 먹어 크롱. 용감한 크롱, 씩씩한 크롱은 제일 멋진 친구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노래도 만들어 줬다고? 우와! 정말 재밌었겠다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우리 내일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자. 크롱. 크롱. 그럼 이제 안 떠날 거지? 크롱 크롱. 크롱. 뭐야야. 크롱. 크롱, 이제 동화책 읽어줄까? 크롱. 성공이야. 친구들의 노력으로 크롱은 마을을 떠나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개구쟁이 뽀로로. 루피, 빨리 와. 루피,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 그래, 그러자. 빨리 가서 텐트 쳐야 하는데. 괜찮아. 내 엉덩이야. 이게 뭐야? 저런, 밤송이에 찔렸구나. 밤송이라고? 이렇게 겉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지만 밤송이 안에는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어. 미안해 에디, 내가 괜히 쉬자고 했어. 괜찮아. 루피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출발했지만 금세 지치고 말았어요. 루피!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힘내 루피, 배낭은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와, 역시 포비야. 나도 잘할 수 있었으면. 어? 통나무 다리네. 우와, 재밌겠다. 나부터 건널게. 어서 건너와. 기다려, 러디. 조심. 얘들아, 괜찮아.
비켜! 어디? 친구들은 웃었지만 루피는 자꾸 실수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드디어 도착했다! 늦었어. 빨리 텐트부터 치자. 오, 점심부터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배고파. 나도. 조금만 기다려. 금방 맛있는 걸 만들어줄게. 역시 요리는 루피지. 달걀이 어딨더라? 으아! 다 깨져버렸잖아. 이것도 못 먹겠어. 으아! 걱정 마. 내가 밀가루를 가져왔어. 자. 아까 물에 빠지면서 다 젖어버렸나 봐. 배고픈데. 미안해. 숲속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잠깐. 어? 내가 다녀올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정말? 루피가? 혼자서는 힘들 텐데. 괜찮아. 그동안 텐트 치고 있어. 정말 괜찮겠어? 응. 금방 갔다 올게. 루피! 루피 혼자 괜찮을까? 빈손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루피는 먹을 것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꼭 맛있는 걸 구해갈 거야. 무슨 소리지? 바람치잖아. 꼬리가 끼었네. 내가 도와줄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걱이 있었지? 이걸 여기다가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어서 나와. 다친 데는 없어. 앞으로는 조심해. 안녕. 나도 이제 가볼까? 루피는 잘하고 있을까? 먹을 걸 꼭 구해와야 하는데. 설마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 크랑크랑. 괜히 혼자 보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찾으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루피를 믿고 조금 기다려보자. 어디 먹을 만한 게 없나? 밤송이네.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루피는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알밤을 가져다주고 싶었어요. 제발 나와라. 야야. 부러져 버렸잖아. 역시 안 되겠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별거 아니었잖아. 더 까야겠다. 다 됐다.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번엔 저쪽으로 가봐야지. 응? 시냇물? 아까 물고기가 있었는데. 저기다. 생선 요리를 하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한번 잡아볼까? 거기서! 루피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또 놓쳤어. 못 참아.
어떡하지? 응? 앞치마를 잡아볼까? 자, 그럼 간다. 이야! 드디어 잡았다. 랄랄랄랄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정말 배고프다. 크랑크랑. 루피는 언제 오는 거야? 랄랄랄랄라. 이 향기는? 우와! 사과다! 히차! 히차! 양차! 안 돼! 사과는 포기할까? 어? 뭐지? 와, 너희들이었구나! 정말 고마워. 그럼 이만 가볼게. 잘 있어. 루피가 너무 늦는데? 배고파. 이제 곧 해도 지는데 루피를 찾으러 가봐야 할 것 같아. 얘들아! 어? 나왔어! 루피! 우와! 루피! 많이 기다렸지? 루피! 어떻게 된 거야? 걱정했잖아.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우와, 이게 다 뭐야? 물고기도 엄청 크다. 내가 먹을 걸 구해온다고 했잖아. 루피 정말 대단해. 루피 제법인가? 배고프지? 내가 맛있게 요리해줄게. 좋아. 우와, 정말 맛있다. 루피가 구해온 거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다. 많이들 먹어. 그런데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구했어? 난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던걸? 정말? 내가 다람쥐를 구해준 얘기부터 해줄까? 내가 바위에 낀 다람쥐를 구하려고 엄청나게 큰 바위를 번쩍 들어서. 엄청나게 큰 바위를 들었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야. 아무튼 루피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됐어요. 이번 캠핑은 루피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캠핑이었답니다. 최고의 생일 선물 뽀롱뽀롱 숲에 아침이 밝았어요. 포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내일은 헬기의 생일. 정말 행복해. 지난 생일에는 뭘 받았더라? 해리, 어? 여기 생일 선물. 어? 줄넘길? 해리야, 생일 어? 축하해. 크랑크랑. 고마워. 이게 뭐야? 내 선물은 어? 장난감 비행기야. 너무 크잖아. 자, 영양만점 당근 케이크야. 당근? 당근 싫은데.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거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 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해리! 어? 어? 나 찍은 거야? 응. 갑자기 왜? 그냥. 아, 맞다! 나는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럼 안녕. 어? 무슨 일이지? 잘됐다. 해리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지. 로디, 그쪽을 더 조여봐. 생일 선물 완성! 해리가 좋아하겠지? 그럴까? 그럼, 좋아하고 말고.
이 에디님의 발명품인데. 저게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안 되겠다. 해리는 좀 더 작은 선물. 해리, 어? 해리! 안녕. 해리야, 안녕. 무슨 일이야? 내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노래? 안 들어봐도. 듣고 싶다고? 어? 그럼 한번 들어봐. 자동자동자동차 나는 좋아요. 내 몸에 딱 맞는 작은 자동차. 자동자동자동차 작은 자동차. 어때? 어? 정말 재밌는 노래다, 그치? 자, 그럼 난 가볼게. 어?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노래는 왜 부른 거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아닐까? 아, 작은 장난감 자동차. 빨리 만들자. 작전 성공. 그럼 이제 패티한테 가볼까? 패티야,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어? 그래. 반짝반짝 무대 의상 입고 노래 부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참 좋을 거야. 어때, 내 노래? 좋은데? 그럼 난 이만. 안녕. 이번엔 다른 줄넘기를 준비했는데 안 되겠다. 루피, 루피. 어? 해리, 무슨 일이야? 그게. 와, 과자네. 아, 맛있는 걸 보니까 노래가 생각나네. 무슨 노래? 들어봐. 딸기 케이크 정말 맛있어. 생크림으로 딸기가 쏙쏙쏙. 노래 좋지? 응. 그런데 딸기하니까. 딸기하니까? 갑자기 딸기잼이 먹고 싶어졌어. 그게 아닌데. 아, 잠깐만. 다른 노래도 있어. 다른 노래? 들어봐. 딸기 케이크 꼭 먹고 싶어요. 생일 파티에는 딸기 케이크지요. 아,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내일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지는데?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내일이면 해리 생일인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 그럼. 어? 축구공 어때? 그랑. 야구방망이? 아니야. 선물하면 축구공이지. 크락크락! 축구공! 크락! 빨간 나비 넥타이 참 예뻐요. 내일 내 생일 선물로 받으면 참 좋겠네. 그럼 난 이만. 넥타이? 크락? 해리 선물은 나비 넥타이로 할까? 크락. 알아들었겠지. 친구들 모두 해리의 노랫말대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네요. 포비한테는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할까? 피리가 좋겠다. 해리 생일 선물 준비 끝. 포비. 어? 포비. 해리 왔어? 포비, 내가 노래 불러줄게. 릴릴릴리리 피리 소리 정말 좋아요. 나한테 피리 있으면 딱 좋겠네. 어때? 가사가 참 좋지. 어떠냐니까? 정말 좋아. 응? 알겠어. 그럼 나는 이제 들어가서 잔다. 어?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됐어요. 오늘은 드디어 해리의 생일이에요. 아이 참, 올 때가 됐는데. 보비! 해리는 아직 자고 있어. 그럼 우리 빨리 가서 놀래주자. 왔구나. 해리야! 빨리 일어나!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생일 축하해! 깜짝이야. 고마워.
우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생일 축하해! 자, 여기 선물! 크랑크랑! 나도! 짠! 정말 마음에 들어, 얘들아! 어떻게 내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을 준비한 거야? 혜리야, 이건 내 선물! 아하! 내가 열어줄게! 고마워! 어? 이게 뭐야? 책이잖아! 아, 이건 책이 어? 아니라... 어?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볼게! 어우, 배고파! 우리 케이크 먹자! 그래, 어서 먹어! 어? 루피, 정말 맛있다! 맛있다니 다행이다! 혜리는 포비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안녕! 고마웠어! 오늘 정말 재밌었지? 크랑크랑! 저기 얘들아! 어? 왜 그래? 그게 말이야. 혜리가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아. 혜리가 화난 것 같다고? 기분 좋아 보이던데? 근데 내 선물은 꺼내보지도 않더라고. 왜 그런 걸까? 혜리가 포비한테 무슨 노래 안 불러줬어? 노래라니? 혜리가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노래로 불러줬잖아. 그런 거 맞아! 아, 그러고 보니 피리 노래를 불렀어. 아, 포비한테는 피리를 받고 싶었나 보다. 맞아, 맞아. 아, 그랬구나. 안 되겠어. 나 먼저 가볼게. 포비! 정말 마음에 들어. 포비 선물만 빼면 말이야. 내가 좀 너무했나? 근데 포비는 뭘 선물한 거지? 무겁기만 하고 정말. 내 사진들이잖아. 이건 어제 찍은 거네. 포비는 해리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을 준비했네요. 와, 음악했대네. 아, 포비가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포비는 어딜 간 거지? 포비, 포비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설마 나 때문에 집을 나간 건가? 안 돼, 포비! 어떡해, 다치기라도 했으면. 그래, 빨리 가서 포비를 찾아야지. 혜리야! 날씨도 안 좋은데 어딜 갔다 온 거야? 걱정했잖아. 아, 그게... 포비, 미안해. 왜 그래, 혜리? 포비가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야, 내가 혜리 노래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선물을 냈지? 아니야, 포비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 아, 맞다, 여기 다른 선물도 있어. 필이잖아. 우와, 소리도 좋고 크기도 딱 맞아. 잘 됐다. 정말 고마워. 포비,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포비가 최고, 최고의 선물. 포비 최고의 선물?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 잠깐만. 앨범에 내 사진만 있잖아. 좋아. 자, 빨리 앞에 보고. 어? 자, 그럼 김치. 김치. 해리와 포비의 사이좋은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괜찮아, 괜찮아. 뽀롱뽀롱 마을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기 뽀로로의 집이 보이네요. 크롱, 이거 입어봐. 응, 너한테 잘 맞을 거야. 우와, 잘 어울려. 친구들이야. 안녕. 에디, 루피, 어서 와.
크롱이 예쁜 옷을 입었네. 크랑크랑. 우리 포비네 집에 놀러 가자. 그래, 가보자. 저기가 포비네 집이에요. 안녕, 내가 포비야. 우차. 어? 어? 우차. 어? 룰룰루 룰룰루 룰룰룰룰룰루. 어? 포비가 가장 아끼는 카메라군요. 으차. 다 됐다. 포비야! 어? 왔네. 안녕, 포비. 그럼 옷을 입었구나. 괜찮아. 마음 착한 포비는 속상했지만 친구들을 생각해 참기로 했어요. 어? 어 이건? 어. 뽀로로! 그건 안 돼! 친구들은 포비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떡해. 아,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들어봐. 뭔데, 뭔데?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얘들아, 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자, 여기 보고 준비. 오로로 빨리 와. 하나, 둘, 셋. 포비의 마음이 눈 녹듯이 풀리고 뽀로로와 친구들은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